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. 밤에 친한 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. 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선 두 가지의 길이 있었고, 하나는 기찻길 터널 쪽을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는데, 어두워서 잘 가지 않던 길이었습니다. 하지만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기에 일단 빨리 가고 싶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. 한겨울이라 날씨도 추웠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몸을 움츠리게 만들었고 걸으면 걸을수록 불안감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. 그런데 저 멀리 터널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철길을 따라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점점 반대편에서 철길을 따라 오고 있는 사람이 뚜렷하게 보였고 자세히 보니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였습니다. 한 10살 정도 되어 보였고 한밤중에 웬 꼬마아이가 철길이를 걷고 있을까 싶어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. 읽고 형체를 완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고 검은 옷의 아이는 철길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발이 둥둥 떠 있더라고요. 너무 놀라서 왔던 길을 뒤돌아 달렸습니다. 사람이 어느 정도 지나다니는 곳까지 뛰어왔습니다. 일단 헛것을 본 건 아닌가 싶어 부끄러움도 생기더라고요. 거기다 일단 친구 집으로 가야 했기에 다시 걸어가며 마음을 추스리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터널에 다시 가까워졌을 때쯤 여자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.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다시 뛰려고 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렇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. 일단 일어나려 하는데 여자아이가 물 앞에 절하는 자세처럼 엎드려 있더라고요. 엎드려 있던 여자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창백한 얼굴에 흰자가 없는 검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. 사람이 아닌 걸 직감하자마자 다시 뒤돌아 뛰었고 일단 집으로 뛰었습니다. 집에 와서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오늘은 못 가겠다고 통화를 하며 윗옷을 벗는데 오리털 파카에 기다란 머리카락 뭉치가 모자 속에 들어있더라고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